첫 번째, 너틸러스 머신의 창시자 아서 존스는 본인이 고안한 트레이닝 방식 히트를 아놀드 슈왈제너거에게 적용시켰다. 하지만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본인과 맞지 않는 트레이닝 방식이라며 중도 포기한다. 두 번째,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첫 번째 타이틀 방어전이었던 197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재미있는 사실은 197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출전자는 아놀드 슈왈제너거 단 한 명이었다. 1971년도는 IFBB가 처음으로 타단체의 시합을 뛸 수 없는 규율을 만들었던 해이다. 그로 인해서 당시에 타단체 시합을 뛰었던 프랑코 콜롬부, 설지오 올리바가 나올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우승을 비웃을 수 없는 이유는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베스트 쉐입이 197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그의 체중은 114kg이었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 사용이 합법적이었던 1970년대에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공영방송국에서 본인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시합 10주에서 12주 전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했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스테로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네 번째,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전설의 다큐멘터리 펌핑 아이언은 197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사실 1975년도 펌핑 아이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계획하기 이전에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1974년 다섯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한 뒤로 은퇴한다. 하지만 보디빌딩이 널리 알려지길 바랬던 조 위더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197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급하게 준비함으로써 펌핑 아이언에 출연하게 된다. 다섯 번째, 봉고 솟은 이두근으로 유명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팔둘레는 22.5인치, 즉 58cm 정도였다. 이는 현대의 바디빌더였던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필 히스와 제이 커틀러와 동등한 사이즈이다. 상대적으로 삼두 근육이 약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팔 모양을 감안하였을 때 그의 이두 근육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는 측정 결과이다. 여섯 번째, 어린 나이에 군에 있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전차병이었다. 당시에도 보디빌더의 꿈이 있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나바 미스터 유니버스에 나가기 위해서 지역 대회를 거쳐야만 했다. 군인의 신분으로 보디빌딩 쇼에 출전할 수 없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는 군대를 뛰쳐나와 미스터 오스트리아에 출전한다. 그리고 1위를 기록한다. 1위를 기록했던 아놀드 슈왈제너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군대 영창이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아놀드 슈왈제너거에 대한 6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이로써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로니 콜먼의 6가지 이야기에 이어서 두 번째 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